선배가 후배에게 들려주는 재미있는 만화 이야기, 오타쿠 크리에이터 만화 선배입니다. 마지막 영상을 업로드한 지 벌써 두 달이 되었는데 왜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지, 그런데 왜 구독자는 2만 명이 늘었는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 영상을 통해 전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왜 그동안 영상이 없었나? 최근에는 쇼츠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3월까지는 일주일에 긴 영상 한 개, 쇼츠 두세 개를 만들고 있었는데 솔직히 쇼츠가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았습니다. 제가 1월부터 본격적으로 쇼츠를 시작했는데 제 구독자 실시간 그래프로도 바로 보이듯이 구독자 오르는 속도도 1월부터 눈에 띄게 올랐고 조회수 수익도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벌었지만 이제는 그것의 두세 배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습니다. 긴 영상은 아무래도 편집이 오래 걸려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못했었는데 쇼츠는 일단 부담 없이 영상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보니 그냥 단순히 웹툰을 추천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권력급 단어의 유래라던가 조회수는 망했지만 망가 단어의 원래 뜻이라던가 수인, 여자 같은 남자, 애니가 나올 웹툰 등 다양한 키워드로도 추천을 해보기도 했고 최근에는 정말 슬픈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저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쇼츠를 주력으로 유튜브 활동을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마치 커뮤니티 글을 읽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쇼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실제로 있는 커뮤니티 글을 읽으면서 만드는 영상이 아니고 제가 직접 조사한 내용을 커뮤니티 글처럼 작성을 한 후에 제작하는 영상입니다. 요즘은 이런 영상이 트렌드인 것 같아서 한번 따라해보았는데 혹시 괜찮았는지, 그리고 다뤄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긴 영상은 없나요? 아닙니다. 사실 준비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이미 공지를 했는데 바로 댓글 11,000개가 추천하는 웹툰 시리즈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영상에는 웹툰 추천 댓글만 달 수 있습니다 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댓글로 웹툰을 추천하거나 추천하고 싶은 웹툰이 적힌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좋아요 숫자를 통해 시청자분들끼리 서로 직접 웹툰을 추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구독자 5만 명을 달성했을 때 여기에 댓글이 몇 개가 달리든 다 정리한다고 했는데 왜 그랬냐 진짜. 실제로 댓글 12,000개가 달렸습니다. 실시간 업데이트는 정말 무리라서 기준선 그어놓고 11,110개 다 읽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예를 들어 이 던전 견문록 추천 댓글의 경우 좋아요 445개, 답글 17개니까 엑셀에서 던전 견문록을 찾아서 좋아요 445개를 더하고 답글 17개도 더하고 최고 숫자 갱신이니까 이것도 갱신해줍니다. 그리고 댓글 18개를 더 셌으니까 이것도 숫자를 세줍니다. 이 방식으로 댓글 11,110개 전부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사실 2주면 끝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쇼츠 만들 것도 많고 광고도 많이 받았고 또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도 하고 있어서 이것저것 바빠 한 달 넘게 걸려버렸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말은 거창하긴 한데 경기도 대표 이런 건 아니고 경기도에서 크리에이터 대상으로 컨설팅도 해주고 지원금도 주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년간 진행해서 거의 1,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게 진행을 하려면 숙제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경기 패스, 다 되고 더 된다. 19세 이상 경기도민이라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무제한 일정 비율 환급, 그것도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GTS, 신분당선 전국 어디든 혜택이 적용되며 버튼 클릭 없이 일반 교통카드처럼 승하차 가능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샜는데 결론은 그동안 댓글 11,110개 읽느라 영상 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써주신 추천 글들을 직접 눈으로 봐야 제 추천의 퀄리티도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직접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다 정리하긴 했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볼까 합니다. 우선 네이버, 카카오, 레진 등 플랫폼별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플랫폼을 더 좋아하는지 보고 싶고 판타지, 로맨스, 코미디, 일상 기본적인 카테고리 구분을 통해 여러분들이 각 카테고리별로 어떤 웹툰을 더 많이 추천하는지,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를 더 좋아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 알고리즘에 버림받아서 언급은 많이 됐는데 좋아요는 많이 못 받은 그런 웹툰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급 자체도 하나의 지표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언급에 비해서 좋아요의 비율이 이상하게 낮은 웹툰이라던가 추천이 아니라 답글이 많이 달린 웹툰이라던가 여러가지 등등을 한번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천 꼭 다 정리해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드릴 수 있는 만화선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댓글 11,000개가 추천한 웹툰 탑 20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타쿠 크리에이터 만화선배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만화 되세요.